이밤 나지기 읊조리다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술 좋아하시나요? 20대 초반에 저는 술만 마시면 토하는 날이라서 술자리가 생기면 늘 두려운 마음으로 술자리에 가곤 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군대 다녀오고 나서 살이 좀 찌니까 술도 같이 늘더라고요. 그 후 회사 생활하면서 회식 자리도 자주 하고 친구들과 주 5일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술이 늘더군요. 하지만 저는 몇 명의 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외에는 술자리를 즐기지 않아서 최근 몇 년간은 집에서 하는 혼술을 자주 하고 있답니다. 가볍게 마실 땐 맥주도 마시지만 혼술은 배부른 맥주보다는 행사할 때마다 하나씩 사와서 쌓아놓은 와인들과 주먹만한 얼음에 타먹는 하이볼을 즐겨 마시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책 소개도 안 하고 사설이 길었네요. 오늘 읽어드릴 책이 바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의 김원비 작가님이 쓴 두 번째 에세이로 술을 말도 안 되게 좋아해서 쓰게 된 책 아무튼 술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의 술 이야기에 푹 빠져서 같이 취하는 기분이 들다가 같이 뛰어나가서 술잔을 기울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낭독 들으러 가보실까요? Cheers. 술배는 따로 있다. 소주 오르골이 일상의 아름다움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술의 소리를 들은 것은 헬싱키에서 상트페테르부크로 가는 페리 안에서였다. 상트페테르부크는 쾌세그와 함께 언젠가 제대로 가보리라 벼르는 도시 중 하나였기에 티와 함께한 아이슬란드 여행의 끄트머리에 다음 여행의 사전 탐색 겸 끼워넣은 것이었다. 보름간의 아이슬란드 일정 동안 원하는 바대로 착착 움직이는 부지런한 여행자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했던 터라 경유지인 헬싱키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무계획적으로 놀고 싶은 느슨한 여행자의 자세가 갖춰져 있었다. 꿈에 그리던 오로라를 여한 없이 본 이후여서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여유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페리에 올라 짐 풀기가 무섭게 넓은 페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본격적인 음주자로 돌변했다. 오 세상에, 새로운 세계였다. 페리, 술이라면 빠질 수 없는 나라 러시아로 가는 페리. 러시아인들이 가득하고 러시아 술이 가득하고 러시아 바이브로 가득 찬 페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본 그 어느 곳보다도 흥청망청 노는 데 잘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적어도 내 취향에는 격정적인 스페인 이비사나 힙한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나 휴황한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뭉근하게 화려한 홍콩이나 마카오보다도 이 페리가 그랬다. 바다와 경계가 분명히 나뉜 공간의 한정성이 주는 묘한 안정감 속에서 밖으로 눈을 돌릴 때마다 바다의 움직임과 하늘의 색깔과 저 너머 보이는 풍경이 끊임없이 달라졌고 어딜 가나 음식들은 고만고만하니 적당히 맛없으면서도 적당히 맛있어서 곁들여 마시는 술의 맛을 돋보이게 해놓고는 파도처럼 부서지며 사라졌고 온갖 종류의 러시아 보드카들과 와인들이 즐비했고
술의 퀄리티에 비해 술값은 매우 쌌으며 취기로 신이 난 사람들이 갑판 위에서 춤을 추거나 앉은 채로 흐느적흐느적 리듬을 타고 있었다. 손에서 술잔이 떨어질 틈 없는 신나는 오후를 보내고 저녁 무렵에는 갑판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가만히 앉아서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맞으며 해가 바다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하염없이 벨루가 보드카를 홀짝홀짝 마셨다. 언젠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보면서 추운 날에 마시는 독한 보드카 한 모금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마침 보드카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 모금 넘기면 목에서부터 몸속까지 타는 듯이 뜨거운 기를 내며 내려오다가 사라지는 보드카와 불타면서 떨어져 내리다가 사라지는 유성은 그 속도마저도 비슷한 것 같았다. 황홀감이 밀려드는 속도도. 엷은 취기가 몸 전체에 번지는 동안 하늘과 바다 위로 밤이 찾아왔다. 바다는 검은 유약을 바른 도기처럼 빛났고 하늘은 누군가 호공으로 내던진 목걸이가 구름에 부딪히며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사방으로 흩어진 보석알 같은 별들로 빛났다. 좀처럼 떨어져 내릴 것 같지 않은 단단한 별들을 보면서 홀짝홀짝 몸속으로 별 몇 모금을 더 떨어뜨려 놓고서는 뜨거워진 몸과 마음으로 여기저기 머무를 수 있는 곳마다 잠깐씩 멈춰서서 춤을 추며 방으로 돌아왔다.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다. 티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침대에서 더 뭉개고 싶었지만 비스킨 몇 조각에 진한 커피가 마시고도 싶어 조식을 먹으러 내려가는 티를 따라갔다가 아침부터 또 술을 마셨다. 분명 진한 커피에 호밀로 만든 핀란드식 파이인 까르얄란 피라카를 가져온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큼직하고 두툼하게 썰어진 싱싱한 연어, 토마토에 졸인 청어와 올리브를 한가득 앞에 놓고 화이트 와인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아무리 술꾼이라지만 살아오면서 전혀 즐기지 않은 것이 해장술이나 아침술인데 대체 이게 무슨 무서운 조화람? 그나저나 접시 위 음식들과 와인은 이게 또 무슨 훌륭한 조화람? 놀랍게도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천연덕스럽게 술을 마시고 있는 나를 개망나니 취급했던 티도 어느 시점부터 나와 와인을 대적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와인이 연신 비워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어젯밤 술 마시던 그 사람들이었다. 나도 나지만 다들 어제 그렇게 마셔놓고도 술이 또 들어가다니 이건 술인가 마술인가? 동일 시간 물이라면 절대 마시지 못할 양을 술로는 마실 수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할 정도였다. 술꾼들에게는 술배가 따로 있다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는 이 배에 있는 게 분명했다. 이 배 전체에 떠도는 어떤 흥청망청한 기운이 대책 없게 계속 뭔가를 먹고 마시게 부추겼다. 심지어 그렇게 아침을 먹고 방에 돌아온 나는 갈증이 나서 맥주 한 캔을 또 마셨고 짐을 대충 싸놓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꿈에서마저 술을 마셨다. 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깨우지 않았다면 나는 꿈에서 라센 바이킹 꼬냑을 서너 잔 더 마셨을 것이다. 나가자 빨리. 이건 꼭 봐야 돼.
얼른. 티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종류의 호들갑이었다. 게다가 자기는 배 안을 더 둘러보고 싶지만 너는 방에 가서 좀 쉬는 게 좋겠다며 배려해 준 사람이 난입에 가깝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 묻지도 않고 따라 나섰다. 티가 향한 곳은 면세점이었다. 국제선이라 면세점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고 북유럽과 러시아 문화권의 특산품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안 그래도 어제 티와 오랜 시간 구경하고 난 후였다. 왜 여기를 다시 왔지? 어제 못 보고 지났진 다른 데서는 구하기 힘든 술이라도 발견한 건가? 혹시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조지아 와인? 뭐가 됐든 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 건 단지 티가 술 코너 근처로 발걸음을 옮겨서만은 아니었다. 매사 늘 침착하고 이성적인 그를 그렇게 흥분시킬 수 있는 건 세상에 술밖에 없으니까. 무슨 술일지 커져가는 호기심에 티의 손끝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어느 술도 가리킬 생각이 없어 보였다. 대신 나지막하게 말했다. 자, 잘 들어봐. 들리는 소리에 가만히 집중해봐. 가만히. 들어오라고? 뭐야? 도착까지 3시간여를 남겨두고 막판 면세점 쇼핑에 열 올리는 사람들로 왁자하게 붐비는 이 북새통에서 그런 고즈넉한 바닷가 마을의 명상센터 구루 같은 말투는? 시키는 대로 소리에 집중해봤자 들리는 건 여러 종류의 외국어가 뒤섞인 말소리와 발소리, 바코드 찍는 기계음, 카트 미는 소리 같은 것들 뿐이었다. 안 들려? 아니, 너무 많이 들려. 대체 뭘... 들으라는 거야? 라고 말하려는 찰나 귓속을 부드럽게 파고드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었다. 오, 들렸다. 달그락달그락과 리듬은 비슷하지만 훨씬 맑고 쨍한 소리. 들어봤지만 들어본 적 없는 소리. 술이었다. 주류 코너에 즐비하게 놓인 온갖 종류의 술병들이 배의 엔진이 만들어내는 동요에 따라 흔들리며 좌우 앞뒤에 놓인 술병들과 살짝살짝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커다란 벽 세면을 둘러싸고 있는 술병들 사이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은근하면서도 장대하고 말다 못해 신비롭기까지 했다. 주파수를 한번 찾고 나니 그동안 듣지 못했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또렷이 들렸다. 묵직한 병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중후한 울림과 가늘고 기다란 병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울림이 수시로 교차하며 시간의 어떤 틈도 내어주지 않았다. 무한하게 이어지는 수많은 술병들의 울림을 커다란 배 안에 커다란 술 진열대가 아니라면 어디서 또 들을 수 있을까? 가만히 선 채로 술들의 소리를 한참 동안 들으며 세상에 별이 반짝반짝대는 소리라는 게 있다면 이런 소리일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는 보드카 한 모금을,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는 발트해를 지나는 뱃속 수많은 술병들을 떠올리게 되겠지? 어떤 술꾼의 세계에서는 별마저도 술과 이어져 있다. 배 전체에 흘러넘치는 흥청망청한 술기운의 비밀 하나를 찾은 것만 같았다.
수많은 술병들의 노래가 앰비언스로 깔려있는 공간인데 당연하지. 기어이 귀까지 술에 흠뻑 적셔주었던 배. 다음에 또 상트페테부르크로 여행을 간다면 무조건 이 배를 타고 국경을 넘으리라 다짐했다. 역시 술배는 따로 있다. 술이 인생을 바꾼 순간. 그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다. 나는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자주 마셔서 술꾼인 부류라 주량은 그리 세지 않은데 그날은 희한했다. 둘이서 1차에서 소주 4병을 마셨고 2차에서 맥주 3병을 마셨는데도 말짱했다. 심지어 가게가 파해서 2차를 끝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술이 더 마시고 싶었다. 그날따라 간이 센 안주들을 계속 먹어서 간이 세진 것일까? 같이 마신 사람은 글쓰기 모임에서 알게 된 또래의 남자였다. 당시 나는 홍콩 거주 6년 차였다. 1년에 한두 번 며칠씩 한국에 들르는 게 전부였던 그전과 달리 그 해에는 마침 한국이 거점이 되는 프로젝트가 생겨 중간중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다녀와야 하는 일을 빼면 한국에 몇 달씩 머무를 수 있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기회였으므로 그 시기에 나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글쓰기 모임도 그래서 나가게 되었다. 모임은 격주마다 있었다. 무려 7시간씩 이어지는 강의 및 세미나가 끝나면 열몇 명의 동인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는 그중 한 명이었다. 둘이 술을 마시게 된 건 자주 가는 거래처가 그의 집에서 매우 가깝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어서였다. 곧 홍콩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면 한동안 수업 못 나올 텐데 가기 전에 언제 우리 동네 왔을 때 같이 밥 먹어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는 1대1로 잘 만나지 않는 평소의 나의 패턴으로 보면 거절하고도 남았을 제안인데 어쩐지 대번에 승낙했다. 재미있을 것 같았다. 늘 여럿이 어울렸기 때문에 그와 따로 이야기해본 적은 없었지만 몇 달 만난 것 치고는 꽤 친해져 있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꽤 알고 있었다. 글쓰기 모임의 성격상 단위 시간당 파악 가능한 개인 정보량이 원체 높았던 탓이다. 써온 글에 타인의 글을 읽어내는 방식에 자주 쓰는 표현에 좋아하는 문장에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이 지문처럼 묻어났다. 지나치게 진한 지문은 때때로 버거웠고 너무 진하게 찍혔을까봐 슬쩍 뭉개놓은 지문은 의문스러워 보여 신뢰가 안 갔는데 그는 항상 알맞은 진하게의 지문을 가장 익살스러운 각도로 찍어놓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술을 좋아했고 술을 마시면 더욱 웃겨졌다. 알맞고 술 좋아하고 웃기고 술친구 삼합이 다 갖춰졌네. 주변에 그런 삼합형 친구들이 몇 있어서 바로 느낌이 왔다. 술꾼들끼리의 밥 먹자는 약속은 결국 술 먹자는 약속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술은 원래 밥과 곁들여 먹는 기본 반찬이니까. 밥을 시켜놓고도 뭔가 허전한 듯 쭈뼛쭈뼛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내가 먼저 술을 시켰다. 반찬 없이 맨밥이 안 먹히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게 되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술 친구였다. 정치적 성향과 세계관이 비슷했고 무엇보다 유머 코드가 잘 맞았다. 사실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비슷하다는 건 이미 정치적 성향과 세계관이 비슷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을 유머의 소재로 고르는지 혹은 고르지 않는지, 그걸 그려내는 방식의 기저에 깔린 정서가 무엇인지는 많은 것을 말해주니까. 들을 말과 할 말이 끊이지 않았고 따라지는 술과 따라주는 술이 계속 오갔고 한쪽으로 빈 병들이 하나 둘 줄을 맞췄다. 3차가 아쉬웠던 우리는 술집을 찾아 큰 길로 나왔다. 새벽 3시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쭉 뻗은 두 길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걸었지만 문을 연 술집은 없었다. 이 동네 가게들이 주로 월요일에 쉰다는 게 그제야 기억났다. 저 멀리 24시간 커피 전문점이 3개나 보였지만 전혀 동하지 않았던 걸 보면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정말 술이 더 마시고 싶었던 것 같다. 작은 골목들을 하나씩 기웃대어 봐도 성과는 없었다. 24시간 영업인 건지 마감 시간이 늦은 건지 모를 문명 카페만 두 곳 찾았을 뿐이다. 뭐야, 이 새벽에 정작 술은 없고 커피만 잔뜩 있는 이 동네는?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라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이 동네가 품은 계몽을 향한 야망과 술꾼들에 대한 쌀쌀맞음에 아득해져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찰나 그가 대뜸 말했다. 우리 집에 보드카 있는데 가서 마실래요? 집에 가자고? 새벽 3시 넘어서? 당신 내 나이 32.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남자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에 보통 어떤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살면서 그런 노골적인 제안을 그 나이대 평균치 정도로 적당히 받아봤으며 그래서 무난하게 혹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정말 술, 단지 술이 더 마시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못 느끼려야 못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혀 사귈 생각도 없는 남자한테 사귀자는 말도 안 했는데 차인 것 같은 묘한 패배감마저 느낄 정도로 그 어떤 끔적함도 없이 함의 따위는 더더욱 없이 술, 오직 술이었다. 적어도 지금 그에게는 자신의 집이 어떤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이 아니라 그저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으로서만 기능하는 것 같았다. 새벽에 문을 연 곳은 카페뿐인 이 동네의 야망과 쌀쌀맞음에 저항하여 자기 보듬자리를 기꺼이 술집으로 만드는 진정성에 감동한 나는 술집에 대한 예를 정중히 갖춰 무슨 술이 있냐고 물었다. 앱솔루트 보드카요 라고 답하는데 이날따라 앱솔루트는 어찌나 앱솔루트하게 들리는지 갑시다 라고 답하기까지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실 밤이든 낮이든 누군가의 집에 가는 것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집에 가는 것에는 회사 앞에서 우연히 아나무인의 철저한 속물이라 질색인 상사와 그의 늙은 노모를 마주쳤다가 노모에게 우리 아무개 잘 부탁해요. 난 아직도 얘가 애기 같아서 항상 불안해.
시계 말을 들어버리는 것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사람이 집안에 숨겨두거나 남겨둔 모습 말고 그가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기로 선별한 모습. 딱 그만큼까지만 알고 대면하고 싶은데 집안 구석 어딘가에 묻어있는 무방비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면모. 이 사람 또한 인간으로서 나름 매일매일 실존적 불안과 싸우고 있으며 누군가의 소중한 관계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흔적을 봐버리면 필요 이상의 사적인 감정과 알 수 없는 책임감 비슷한 감정이 생겨 곤란하다. 게다가 집은 되게 말이 많다. 모든 사물들이 집주인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는 걸 내내 듣다 나오는 건 제법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그런 번거로움을 술이 이겼다. 이미 몸속에 들어있는 술이 그의 찬장 속에 들어있을 술을 맹렬히 불렀다. 술들끼리 어서 만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Absolutely. 그의 집은 만약 나 혼자 그 시간에 그곳에 가게 됐다면 발걸음을 재촉해서 최대한 빨리 지나섰을 침침하고 어둑한 골목에 자리한 빌라의 반지하에 있었다. 녹이 잔뜩 쓸어 보기만 해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우편함을 지났죠. 반쪽짜리 계단을 내려가니 그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그의 집 현관문이 바로 나왔다. 이렇게 동선에 따라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 입구에 들어섰을 때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다. 그는 친한 친구 인사시키듯이 자전거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하며 열쇠로 문을 열었다. 오래된 집이었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나 싱크대는 아마 우편함과 함께 나이를 먹어왔을 것이다. 그가 주로 시간을 보낼 큰 방 한쪽 벽에는 표피가 떨어지기 시작한 낡고 작은 소파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화면이 작지만 몸체는 앞뒤 짱구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온 오래된 회색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이 바닥에 이불과 요가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고 그 위에 요와 이불만큼이나 색이 바랜 베개가 단정히 올라가 있었다. 공간 전체에 거대한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낸 것 같은 방이었다. 군데군데 벗겨지고 빛바랜 색깔들이 가득한 방. 유일하게 스카치 테이프를 피한 곳은 책장이었다. 구하기 힘든 희귀한 책부터 반딱거리는 신간들까지 책들이 한쪽 벽 전체에 빼곡했다. 천권이 넘어 보이는 책들은 그의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2중 3중으로 꽂혀 있었다. 지금까지 가본 어떤 집보다 말이 많은 집이었다. 책이 많아서도 낡고 오래돼서도 아니었다. 그런 집들은 살면서 얼마든지 가봤다. 이 집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있는 게 없다는 점이었다. 그가 술잔을 꺼내기 위해 잠시 연 찬장 안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좁은 공간에 최대한 잘 넣어보기 위해 설계도라도 그린 건지. 물건들이 서로의 길이와 너비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잘도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수납의 귀재였다. 여기저기서 선물도 받고 물려도 받고 주워오고 했을 게 분명한 제각각의 물건들은 어떻고 정성껏 매만진 흔적이 역력했고 태생이 다 달라 충돌하는 분위기들을 최대한 원화시키며 배치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이었다. 별 생각 없이 적당히 구색만 맞추고 살 뿐 물건 하나하나에 딱히 애정이 없고 사놓고 안 쓰는 물건과 써야 하는데 안 사둔 물건들이 항시 생기는 나태한 나의 집과는 전혀 다른 집. 단정한 삶을 꾸려가는 주인의 심지가 중심에 단단히 박힌 집. 예전부터 허물없이 친한 관계를 두고 서로 집에 수저가 몇 벌 있는지까지 다 알고 사는 사이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집에조차 수저가 몇 벌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친하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혼자 사는 집에 수저 몇 벌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서도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는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 집이 소곤되는 이야기들이 나는 무척 좋았다. 그제야 그가 과제로 제출했던 글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살아온 날들에 관해 본격적으로 자세히 쓴 적은 없지만 그의 글 사이사이에 문득문득 삐져나온 과거의 궤적들. IMF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고 빚이 많았고 돈은 늘 없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허덕허덕 일상과 일상을 이어붙여가며 살다 보니 어디쯤에 도착해 있는 다르면서도 비슷한 IMF 키드들의 이야기. 주방에서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한창 분주한가 싶더니 이런저런 안주들로 그럴듯한 술상을 준비한 그가 나를 불렀다. 상 위에 올려져 있는 보드카 병을 보는 순간 이 공간에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매끈한 그 자태에 웃음이 터졌다. 정종 대포나 소주병이 나올 것 같은 피맛골의 선술집에서 대뜸 앱솔루트가 튀어나온 걸 본 기분이랄까? 보드카를 한 모금 마신 순간에도 웃음이 터졌다. 보드카라는 이름을 러시아어로 물을 뜻하는 보다에서 따왔다는 이름 모를 러시아인에게 당장 달려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었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잘 붙였어요? 진짜 생명수네 생명수. 아, 살 것 같다. 보드카 만세, 보다 만세. 그날 우리는 국제 도량형 총회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새벽인지 아침인지 시급히 판별해줄 필요가 있는 시간인 5시까지 마셨다. 자연히 그의 집이 3차의 주제였는데 시작은 냉장고였다. 이 집 물건들 다 엄청 오래됐죠? 다들 사연 있는 모습들이야. 어휴, 사연 많죠. 다들 구구절절해. 그럼 우리 골드스타 냉장고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랬다. 그의 냉장고는 무려 LG의 전신인 골드스타 로고가 붙은 냉장고였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카피와 함께 등장했던 바로 그 추억의 냉장고. 3차 내내 내가 등을 기대고 있었던 냉장고. 2주 후 출국하기 전까지 틈만 나면 그와 술을 마셨다. 홍콩에 보름 정도 머물고 귀국하는 일정이긴 했지만 회사일이야 언제 어떻게 변해도 이상하지 않았기에 기회가 닿는 대로 술을 마셨다. 주말이면 새벽의 경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그렇게 아침을 맞고 나면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세트를 사와서 맥주와 함께 마시는 게 술자리의 마무리로 꽤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다. 홍콩에서 귀국한 날도 내 집 대신 그의 집으로 바로 갔다.
밤새 마실 글렌피딕 위스키를 들고서 살면서 이렇게 자주 누군가와 밤새 술을 마신 적이 있을까? 깊이 잠들어 꿈을 꾸어야 할 시간마다 계속 같이 술을 마셔서인지 언젠가부터 우리는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더 많이, 더 오래 함께하는 미래에 관한. 그가 오랜 세월 정성껏 아끼고 사랑해온 그 집의 사물들이 좋아 보여서였는지, 그 집이 그렇게 좋아서였는지, 언젠가부터 나도 그 집의 일부가 되었다. 더 많이,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더 많이, 더 오래 함께 마시기 위해. 그가 어쩐지 간직해두고 싶어 몰래 따로 넣어두었다던 그날의 빈 앱솔루트 보드카병이 언젠가부터 당당하게 밖으로 나와 창틀에 진열되었고 그 옆으로 글렌피딕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술병들이 들어갔다. 홍콩 생활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티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오던 날에도 내가 내민 술은 글렌피딕이었다. 최고의 술친구와 함께 산다는 건 세상 모든 술이 다 들어있는 술창고를 집에 두고 사는 것과 같다. 언제든 원하는 때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어떤 술꾼들은 취기에서 술맛을 본다. 기분 좋은 취기만큼 훌륭한 술맛은 없다. 물론 저녁에 잠깐 곁들이기로 한 반주가 몇 시간 넘게 이어지는 술자리로 변해서 결국 밤을 꼬박 달리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으로 달려버리는 바람에 매우 자주 같이 망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라진 하루들 때문에 티를 만난 이후 나의 1년은 언제나 355일쯤이다. 슬프게 마시는 날들도 있었다. 이를테면 그 반지하 집에서 나와 이사하던 날. 이사를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 집을 떠나는 건 유난히 힘들었다. 가구와 세간사리들이 하나씩 지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마음은 계속 내려앉아 지하에 고였다. 집이 집에서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우뚝 섰을 때 아직은 여기저기 잔상들이 묻어있어 그래도 내 집인 것만 같은데 이제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내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저 구석에서 뒹굴며 사과를 먹었다고. 열쇠를 집주인에게 건네고 나니 몇백일을 당연한 듯 드나들던 그곳에 이제 다시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져 아무것도 매달리지 않은 키링을 한참 쳐다봤다. 이 집에 우리가 아니면 대체 누가 산단 말이야? 그날 저녁 풀다만 짐들 사이에 앉아 아이폰에 구석구석 담아온 옛집 사진을 보며 우리는 조금 울었고 술을 마셨다. 이사 후 얼마 안가 마침내 고장나버린 골드스타 냉장고를 어쩔 수 없이 버리기 전날 밤도 비슷했다. 조금 울었고 술을 마셨다. 새 LG 냉장고가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 동안 곧 들려나갈 골드스타 냉장고를 말없이 쓰다듬고 있는 티의 얼굴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 모습을 찍어 내 SNS에 올리니 친구가 야, 나도 어쩐지 눈물 나서 혼났잖아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트럭에 실리는 골드스타를 보며 그동안 수고 많았어 라고 티가 건네는 마지막 인사를 들으니 골드스타 이야기로 시작했던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발을 들였던 그날 밤이 생각났다. 그때부터 나는 이 냉장고가 왠지 애틋했다. 다른 가구나 가전제품에 비해 유독 그랬던 건 아마 살림살이랄 만한 게 우리 집 수저 몇 벌보다 적었을 시절부터 티의 곁을 10년 넘게 지켜주고 무엇보다 그를 먹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전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없었던 그 시절에 티가 유일하게 부리던 사치이자 위안이었던 소주들을 시원하게 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티가 있기까지 냉장고에 그 냉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는지. 퇴근길에 신나서 술들을 사들고 그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내가 머물렀던 곳도 냉장고 앞이었다. 가끔은 냉장고 안에 술병들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내가 지금 홍콩이 아닌 한국의 어느 동네에서 내 집도 아닌 집에서 이 낡은 냉장고 앞에서 누군가와 함께 마실 저녁을 기다리며 이러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날 내가 티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술이 모자라 티의 집까지 오지 않았다면, 그 술들이 그렇게 달고 맛있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분명 홍콩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달라질 거라고 의심해 본 적 없는 홍콩에서의 미래를 착실히 발반하고 하고 있었을 것이다. 홍콩 시민이 되어 살고 있었겠지? 나는 홍콩에서의 삶을 무척 좋아했기에 그 삶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이었기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홍콩을 떠나온 내 결정이 치기 어린 선택이었으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엄습한 채로 냉장고의 문을 닫곤 했다. 세상에, 최고의 술 친구를 만났다고 그 미래를 닫아버렸다니. 인생이 냉장고도 아닌데 냉장고 문 닫듯이 그렇게 미쳤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멀어져가는 트럭을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났던 건 골드스타를 더 이상 못 본다는 서운함도 컸지만 냉장고 앞에서 막연히 느끼곤 했던 그 시절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지 꽤나 오래되었다는 걸 갑자기 깨달아서였다. 그랬다. 나는 이곳에서 보내는 355일의 몇 년들에 전혀 후회가 없었다. 다시 그날 밤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나는 티를 따라왔을까? 앱솔루틀리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한국에서 살면서 끔찍했던 몇몇 순간들을 그려모은데도 앱솔루틀리 어떤 술꾼들은 취기에서 술맛을 보듯이 어떤 사람은 치기에서 결단의 힘을 본다. 치기 어린 상태가 아니면 모험할 엄두를 못 내는 겁많은 나 같은 사람이.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몇 시간 후 시원한 술을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듯이 신나서 술잔에 술을 따르는 순간 다음날 숙취로 머리가 지끈지끈할 가능성이 열리듯이 문을 닫으면 저편 어딘가에 다른 문이 항상 열린다. 완전히 닫는다는 인생에 잘 없다. 그런 점에서 홍콩을 닫고 술친구를 열어젖힌 나의 선택은 내 생애 최고의 술꾼다운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당장 눈앞의 즐거운 저녁을 위해 기꺼이 내일의 숙취를 선택하는 것과도 닮았다. 삶은 선택의 총합이기도 하지만 하지 않은 선택의 총합이기도 하니까. 가지 않은 미래가 모여 만들어진 현재가 나는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골드스타 냉장고는 마지막까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고는 저 멀리 사라졌다. 잘가, 우리의 골드스타.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리울 거야, 무척. 이 밤 나직이 읍조리다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술 좋아하시나요? 20대 초반의 저는 술만 마시면 토하는 날이라서 술자리가 생기면 늘 두려운 마음으로 술자리에 가곤 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군대 다녀오고 나서 살이 좀 찌니까 술도 같이 늘더라고요. 그 후 회사 생활하면서 회식 자리도 자주 하고 친구들과 주 5일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술이 늘더군요. 하지만 저는 몇 명의 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외에는 술자리를 즐기지 않아서 최근 몇 년간은 집에서 하는 혼술을 자주 하고 있답니다. 가볍게 마실 땐 맥주도 마시지만 혼술은 배부른 맥주보다는 행사할 때마다 하나씩 사와서 쌓아놓은 와인들과 주먹만한 얼음에 타먹는 하이볼을 즐겨 마시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책 소개도 안 하고 사설이 길었네요. 오늘 읽어드릴 책이 바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의 김원비 작가님이 쓴 두 번째 에세이로 술을 말도 안 되게 좋아해서 쓰게 된 책 아무튼 술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의 술 이야기에 푹 빠져서 같이 취하는 기분이 들다가 같이 뛰어나가서 술잔을 기울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낭독 들으러 가보실까요? Cheers. 술배는 따로 있다. 소주 오르골이 일상의 아름다움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술의 소리를 들은 것은 헬싱키에서 상트페테르부크로 가는 페리 안에서였다. 상트페테르부크는 쾌세그와 함께 언젠가 제대로 가보리라 벼르는 도시 중 하나였기에 티와 함께한 아이슬란드 여행의 끄트머리에 다음 여행의 사전 탐색 겸 끼워넣은 것이었다. 보름간의 아이슬란드 일정 동안 원하는 바대로 착착 움직이는 부지런한 여행자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했던 터라 경유지인 헬싱키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무계획적으로 놀고 싶은 느슨한 여행자의 자세가 갖춰져 있었다. 꿈에 그리던 오로라를 여한 없이 본 이후여서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여유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페리에 올라 짐 풀기가 무섭게 넓은 페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본격적인 음주자로 돌변했다. 오 세상에, 새로운 세계였다. 페리, 술이라면 빠질 수 없는 나라 러시아로 가는 페리. 러시아인들이 가득하고 러시아 술이 가득하고 러시아 바이브로 가득 찬 페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본
그 어느 곳보다도 흥청망청 노는 데 잘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적어도 내 취향에는 격정적인 스페인 이비사나 힙한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나 휴황한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뭉근하게 화려한 홍콩이나 마카오보다도 이 페리가 그랬다. 바다와 경계가 분명히 나뉜 공간의 한정성이 주는 묘한 안정감 속에서 밖으로 눈을 돌릴 때마다 바다의 움직임과 하늘의 색깔과 저 너머 보이는 풍경이 끊임없이 달라졌고 어딜 가나 음식들은 고만고만하니 적당히 맛없으면서도 적당히 맛있어서 곁들여 마시는 술의 맛을 돋보이게 해놓고는 파도처럼 부서지며 사라졌고 온갖 종류의 러시아 보드카들과 와인들이 즐비했고 술의 퀄리티에 비해 술값은 매우 쌌으며 취기로 신이 난 사람들이 갑판 위에서 춤을 추거나 앉은 채로 흐느적흐느적 리듬을 타고 있었다. 손에서 술잔이 떨어질 틈 없는 신나는 오후를 보내고 저녁 무렵에는 갑판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가만히 앉아서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맞으며 해가 바다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하염없이 벨루가 보드카를 홀짝홀짝 마셨다. 언젠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보면서 추운 날에 마시는 독한 보드카 한 모금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마침 보드카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 모금 넘기면 목에서부터 몸속까지 타는 듯이 뜨거운 기를 내며 내려오다가 사라지는 보드카와 불타면서 떨어져 내리다가 사라지는 유성은 그 속도마저도 비슷한 것 같았다. 황홀감이 밀려드는 속도도. 엷은 취기가 몸 전체에 번지는 동안 하늘과 바다 위로 밤이 찾아왔다. 바다는 검은 유약을 바른 도기처럼 빛났고 하늘은 누군가 호공으로 내던진 목걸이가 구름에 부딪히며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사방으로 흩어진 보석알 같은 별들로 빛났다. 좀처럼 떨어져 내릴 것 같지 않은 단단한 별들을 보면서 홀짝홀짝 몸속으로 별 몇 모금을 더 떨어뜨려 놓고서는 뜨거워진 몸과 마음으로 여기저기 머무를 수 있는 곳마다 잠깐씩 멈춰서서 춤을 추며 방으로 돌아왔다.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다. 티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침대에서 더 뭉개고 싶었지만 비스킨 몇 조각에 진한 커피가 마시고도 싶어 조식을 먹으러 내려가는 티를 따라갔다가 아침부터 또 술을 마셨다. 분명 진한 커피에 호밀로 만든 핀란드식 파이인 까르얄란 피라카를 가져온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큼직하고 두툼하게 썰어진 싱싱한 연어, 토마토에 졸인 청어와 올리브를 한가득 앞에 놓고 화이트 와인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아무리 술꾼이라지만 살아오면서 전혀 즐기지 않은 것이 해장술이나 아침술인데 대체 이게 무슨 무서운 조화람? 그나저나 접시 위 음식들과 와인은 이게 또 무슨 훌륭한 조화람? 놀랍게도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천연덕스럽게 술을 마시고 있는 나를 개망나니 취급했던 티도 어느 시점부터 나와 와인을 대적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와인이 연신 비워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어젯밤 술 마시던 그 사람들이었다. 나도 나지만 다들 어제 그렇게 마셔놓고도 술이 또 들어가다니
이건 술인가 마술인가? 동일 시간 물이라면 절대 마시지 못할 양을 술로는 마실 수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할 정도였다. 술꾼들에게는 술배가 따로 있다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는 이 배에 있는 게 분명했다. 이 배 전체에 떠도는 어떤 흥청망청한 기운이 대책 없게 계속 뭔가를 먹고 마시게 부추겼다. 심지어 그렇게 아침을 먹고 방에 돌아온 나는 갈증이 나서 맥주 한 캔을 또 마셨고 짐을 대충 싸놓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꿈에서마저 술을 마셨다. 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깨우지 않았다면 나는 꿈에서 라센 바이킹 꼬냑을 서너 잔 더 마셨을 것이다. 나가자 빨리. 이건 꼭 봐야 돼. 얼른. 티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종류의 호들갑이었다. 게다가 자기는 배 안을 더 둘러보고 싶지만 너는 방에 가서 좀 쉬는 게 좋겠다며 배려해 준 사람이 난입에 가깝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 묻지도 않고 따라 나섰다. 티가 향한 곳은 면세점이었다. 국제선이라 면세점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고 북유럽과 러시아 문화권의 특산품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안 그래도 어제 티와 오랜 시간 구경하고 난 후였다. 왜 여기를 다시 왔지? 어제 못 보고 지났진 다른 데서는 구하기 힘든 술이라도 발견한 건가? 혹시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조지아 와인? 뭐가 됐든 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 건 단지 티가 술 코너 근처로 발걸음을 옮겨서만은 아니었다. 매사 늘 침착하고 이성적인 그를 그렇게 흥분시킬 수 있는 건 세상에 술밖에 없으니까. 무슨 술일지 커져가는 호기심에 티의 손끝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어느 술도 가리킬 생각이 없어 보였다. 대신 나지막하게 말했다. 자, 잘 들어봐. 들리는 소리에 가만히 집중해봐. 가만히. 들어오라고? 뭐야? 도착까지 3시간여를 남겨두고 막판 면세점 쇼핑에 열 올리는 사람들로 왁자하게 붐비는 이 북새통에서 그런 고즈넉한 바닷가 마을의 명상센터 구루 같은 말투는? 시키는 대로 소리에 집중해봤자 들리는 건 여러 종류의 외국어가 뒤섞인 말소리와 발소리, 바코드 찍는 기계음, 카트 미는 소리 같은 것들 뿐이었다. 안 들려? 아니, 너무 많이 들려. 대체 뭘 들으라는 거야? 라고 말하려는 찰나 귓속을 부드럽게 파고드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었다. 오, 들렸다. 달그락달그락과 리듬은 비슷하지만 훨씬 맑고 쨍한 소리. 들어봤지만 들어본 적 없는 소리. 술이었다. 주류 코너에 즐비하게 놓인 온갖 종류의 술병들이 배의 엔진이 만들어내는 동요에 따라 흔들리며 좌우 앞뒤에 놓인 술병들과 살짝살짝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커다란 벽 세면을 둘러싸고 있는 술병들 사이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은근하면서도 장대하고 말다 못해 신비롭기까지 했다. 주파수를 한번 찾고 나니 그동안 듣지 못했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또렷이 들렸다. 묵직한 병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중후한 울림과 가늘고 키다란 병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울림이
수시로 교차하며 시간의 어떤 틈도 내어주지 않았다. 무한하게 이어지는 수많은 술병들의 울림을 커다란 배 안에 커다란 술 진열대가 아니라면 어디서 또 들을 수 있을까? 가만히 선 채로 술들의 소리를 한참 동안 들으며 세상에 별이 반짝반짝대는 소리라는 게 있다면 이런 소리일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는 보드카 한 모금을,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는 발트해를 지나는 뱃속 수많은 술병들을 떠올리게 되겠지. 어떤 술꾼의 세계에서는 별마저도 술과 이어져 있다. 배 전체에 흘러넘치는 흥청망청한 술기운의 비밀 하나를 찾은 것만 같았다. 수많은 술병들의 노래가 앰비언스로 깔려있는 공간인데 당연하지. 기어이 귀까지 술에 흠뻑 적셔주었던 배. 다음에 또 상트페테부르크로 여행을 간다면 무조건 이 배를 타고 국경을 넘으리라 다짐했다. 역시 술배는 따로 있다. 술이 인생을 바꾼 순간. 그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다. 나는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자주 마셔서 술꾼인 부류라 주량은 그리 세지 않은데 그날은 희한했다. 둘이서 1차에서 소주 4병을 마셨고 2차에서 맥주 3병을 마셨는데도 말짱했다. 심지어 가게가 파해서 2차를 끝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술이 더 마시고 싶었다. 그날따라 간이 센 안주들을 계속 먹어서 간이 세진 것일까? 같이 마신 사람은 글쓰기 모임에서 알게 된 또래의 남자였다. 당시 나는 홍콩 거주 6년 차였다. 1년에 한두 번 며칠씩 한국에 들르는 게 전부였던 그전과 달리 그 해에는 마침 한국이 거점이 되는 프로젝트가 생겨 중간중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다녀와야 하는 일을 빼면 한국에 몇 달씩 머무를 수 있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기회였으므로 그 시기에 나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글쓰기 모임도 그래서 나가게 되었다. 모임은 격주마다 있었다. 무려 7시간씩 이어지는 강의 및 세미나가 끝나면 열몇 명의 동인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는 그 중 한 명이었다. 둘이 술을 마시게 된 건 자주 가는 거래처가 그의 집에서 매우 가깝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어서였다. 곧 홍콩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면 한동안 수업 못 나올 텐데 가기 전에 언제 우리 동네 왔을 때 같이 밥 먹어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는 1대1로 잘 만나지 않는 평소의 나의 패턴으로 보면 거절하고도 남았을 제안인데 어쩐지 대번에 승낙했다. 재미있을 것 같았다. 늘 여럿이 어울렸기 때문에 그와 따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지만 몇 달 만난 것 치고는 꽤 친해져 있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꽤 알고 있었다. 글쓰기 모임의 성격상 단위 시간당 파악 가능한 개인 정보량이 원체 높았던 탓이다. 써온 글에 타인의 글을 읽어내는 방식에 자주 쓰는 표현에 좋아하는 문장에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이 지문처럼 묻어났다. 지나치게 진한 지문은 때때로 버거웠고
너무 진하게 찍혔을까 봐 슬쩍 뭉개 놓은 지분은 의문스러워 보여 신뢰가 안 갔는데, 그는 항상 알맞은 진하게의 지문을 가장 익살스러운 각도로 찍어 놓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술을 좋아했고 술을 마시면 더욱 웃겨졌다. 알맞고 술 좋아하고 웃기고 술친구 삼합이 다 갖춰졌네. 주변에 그런 삼합형 친구들이 몇 있어서 바로 느낌이 왔다. 술꾼들끼리의 밥 먹자는 약속은 결국 술 먹자는 약속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술은 원래 밥과 곁들여 먹는 기본 반찬이니까. 밥을 시켜놓고도 뭔가 허전한 듯 쭈뼛쭈뼛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내가 먼저 술을 시켰다. 반찬 없이 맨밥이 안 먹히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게 되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술친구였다. 정치적 성향과 세계관이 비슷했고, 무엇보다 유머 코드가 잘 맞았다. 사실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비슷하다는 건 이미 정치적 성향과 세계관이 비슷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을 유머의 소재로 고르는지 혹은 고르지 않는지, 그걸 그려내는 방식의 기저에 깔린 정서가 무엇인지는 많은 것을 말해주니까. 들을 말과 할 말이 끊이지 않았고, 따라주는 술과 따라주는 술이 계속 오갔고, 한쪽으로 빈 병들이 하나 둘 줄을 맞췄다. 3차가 아쉬웠던 우리는 술집을 찾아 큰 길로 나왔다. 새벽 3시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쭉 뻗은 두 길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걸었지만 문을 연 술집은 없었다. 이 동네 가게들이 주로 월요일에 쉰다는 게 그제야 기억났다. 저 멀리 24시간 커피 전문점이 세 개나 보였지만 전혀 동하지 않았던 걸 보면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정말 술이 더 마시고 싶었던 것 같다. 작은 골목들을 하나씩 기웃대어 봐도 성과는 없었다. 24시간 영업인 건지 마감 시간이 늦은 건지 모를 문명 카페만 두곳 찾았을 뿐이다. 뭐야, 이 새벽에 정작 술은 없고 커피만 잔뜩 있는 이 동네는?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라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이 동네가 품은 계몽을 향한 야망과 술꾼들에 대한 쌀쌀맞음에 아득해져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찰나 그가 대뜸 말했다. 우리 집에 보드카 있는데 가서 마실래요? 집에 가자고? 새벽 3시 넘어서? 당시 내 나이 32.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남자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에 보통 어떤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살면서 그런 노골적인 제안을 그 나이대 평균치 정도로 적당히 받아봤으며, 그래서 무난하게 혹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정말 술, 단지 술이 더 마시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못 느끼려야 못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혀 사귈 생각도 없는 남자한테 사귀자는 말도 안 했는데 차인 것 같은 묘한 패배감마저 느낄 정도로 그 어떤 끔적함도 없이 함의 따위는 더더욱 없이 술, 오직 술이었다. 적어도 지금 그에게는 자신의 집이 어떤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이 아니라
그저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으로서만 기능하는 것 같았다. 새벽에 문을 연 곳은 카페뿐인 이 동네의 야망과 쌀쌀맞음에 저항하여 자기 보듬자리를 기꺼이 술집으로 만드는 진정성에 감동한 나는 술집에 대한 예를 정중히 갖추어 무슨 술이 있냐고 물었다. 앱솔루트 보드카요 라고 답하는데 이날따라 앱솔루트는 어찌나 앱솔루트하게 들리는지 갑시다 라고 답하기까지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실 밤이든 낮이든 누군가의 집에 가는 것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집에 가는 것에는 회사 앞에서 우연히 아나무인의 철저한 속물이라 질색인 상사와 그의 늙은 노모를 마주쳤다가 노모에게 우리 아무개 잘 부탁해요. 난 아직도 얘가 애기 같아서 항상 불안해 식의 말을 들어버리는 것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사람이 집안에 숨겨두거나 남겨둔 모습 말고 그가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기로 선별한 모습 딱 그만큼까지만 알고 대면하고 싶은데 집안 구석 어딘가에 묻어있는 무방비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면모. 이 사람 또한 인간으로서 나름 매일매일 실존적 불안과 싸우고 있으며 누군가의 소중한 관계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흔적을 봐버리면 필요 이상의 사적인 감정과 알 수 없는 책임감 비슷한 감정이 생겨 곤란하다. 게다가 집은 되게 말이 많다. 모든 사물들이 집주인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는 걸 내내 듣다 나오는 건 제법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그런 번거로움을 술이 이겼다. 이미 몸속에 들어있는 술이 그의 찬장 속에 들어있을 술을 맹렬히 불렀다. 술들끼리 어서 만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Absolutely. 그의 집은 만약 나 혼자 그 시간에 그곳에 가게 됐다면 발걸음을 재촉해서 최대한 빨리 지나섰을 침침하고 어둑한 골목에 자리한 빌라의 반지하에 있었다. 녹이 잔뜩 쓸어 보기만 해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우편함을 지났죠. 반쪽짜리 계단을 내려가니 그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그의 집 현관문이 바로 나왔다. 이렇게 동선에 따라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 입구에 들어섰을 때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다. 그는 친한 친구 인사시키듯이 자전거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하며 열쇠로 문을 열었다. 오래된 집이었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나 싱크대는 아마 우편함과 함께 나이를 먹어왔을 것이다. 그가 주로 시간을 보낼 큰 방 한쪽 벽에는 표피가 떨어지기 시작한 낡고 작은 소파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화면이 작지만 몸체는 앞뒤 짱구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온 오래된 회색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이 바닥에 이불과 요가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고 그 위에 요와 이불만큼이나 색이 바랜 베개가 단정히 올라가 있었다. 공간 전체에 거대한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낸 것 같은 방이었다. 군데군데 벗겨지고 빛바랜 색깔들이 가득한 방. 유일하게 스카치 테이프를 피한 곳은 책장이었다. 구하기 힘든 희귀한 책부터 반딱거리는 신간들까지 책들이 한쪽 벽 전체에 빼곡했다. 천권이 넘어 보이는 책들은 그의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2중 3중으로 꽂혀 있었다.
지금까지 가본 어떤 집보다 말이 많은 집이었다. 책이 많아서도 낡고 오래돼서도 아니었다. 그런 집들은 살면서 얼마든지 가봤다. 이 집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있는 게 없다는 점이었다. 그가 술잔을 꺼내기 위해 잠시 연 찬장 안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좁은 공간에 최대한 잘 넣어보기 위해 설계도라도 그린 건지 물건들이 서로의 길이와 너비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잘도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수납의 귀재였다. 여기저기서 선물도 받고 물려도 받고 주워오고 했을 게 분명한 제각각의 물건들은 어떻고 정성껏 매만진 흔적이 역력했고 태생이 다 달라 충돌하는 분위기들을 최대한 원화시키며 배치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이었다. 별 생각 없이 적당히 구색만 맞추고 살 뿐, 물건 하나하나에 딱히 애정이 없고, 사놓고 안 쓰는 물건과 써야 하는데 안 사둔 물건들이 항시 생기는 나태한 나의 집과는 전혀 다른 집. 단정한 삶을 꾸려가는 주인의 심지가 중심에 단단히 박힌 집. 예전부터 허물없이 친한 관계를 두고, 서로 집에 수저가 몇 벌 있는지까지 다 알고 사는 사이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집에조차 수저가 몇 벌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친하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혼자 사는 집에 수저 몇 벌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서도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는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 집이 소곤되는 이야기들이 나는 무척 좋았다. 그제야 그가 과제로 제출했던 글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살아온 날들에 관해 본격적으로 자세히 쓴 적은 없지만 그의 글 사이사이에 문득문득 삐져나온 과거의 궤적들. IMF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고 빚이 많았고 돈은 늘 없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허덕허덕 일상과 일상을 이어붙여가며 살다 보니 어디쯤에 도착해 있는 다르면서도 비슷한 IMF 키드들의 이야기. 주방에서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한창 분주한가 싶더니 이런저런 안주들로 그럴듯한 술상을 준비한 그가 나를 불렀다. 상 위에 올려져 있는 보드카 병을 보는 순간 이 공간에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매끈한 그 자태에 웃음이 터졌다. 정종 대포나 소주병이 나올 것 같은 피맛골의 선술집에서 대뜸 앱솔루트가 튀어나온 걸 본 기분이랄까? 보드카를 한 모금 마신 순간에도 웃음이 터졌다. 보드카라는 이름을 러시아어로 물을 뜻하는 보다에서 따왔다는 이름 모를 러시아인에게 당장 달려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었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잘 붙였어요? 진짜 생명수네 생명수. 아, 살 것 같다. 보드카 만세, 보다 만세. 그날 우리는 국제 도랑형 총회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새벽인지 아침인지 시급히 판별해 줄 필요가 있는 시간인 5시까지 마셨다. 자연히 그의 집이 3차의 주제였는데 시작은 냉장고였다. 이 집 물건들 다 엄청 오래됐죠? 다들 사연 있는 모습들이야. 어휴, 사연 많죠? 다들 구구절절해. 그럼 우리 골드스타 냉장고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랬다. 그의 냉장고는 무려 LG의 전신인 골드스타 로고가 붙은 냉장고였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카피와 함께 등장했던 바로 그 추억의 냉장고. 3차 내내 내가 등을 기대고 있었던 냉장고. 2주 후 출국하기 전까지 틈만 나면 그와 술을 마셨다. 홍콩에 보름 정도 머물고 귀국하는 일정이긴 했지만 회사 일이야 언제 어떻게 변해도 이상하지 않았기에 기회가 닿는 대로 술을 마셨다. 주말이면 새벽의 경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그렇게 아침을 맞고 나면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세트를 사와서 맥주와 함께 마시는 게 술자리의 마무리로 꽤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다. 홍콩에서 귀국한 날도 내 집 대신 그의 집으로 바로 갔다. 밤새 마실 글렌피딕 위스키를 들고서. 살면서 이렇게 자주 누군가와 밤새 술을 마신 적이 있을까? 깊이 잠들어 꿈을 꾸어야 할 시간마다 계속 같이 술을 마셔서인지 언젠가부터 우리는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더 많이, 더 오래 함께하는 미래에 관한. 그가 오랜 세월 정성껏 아끼고 사랑해온 그 집의 사물들이 좋아 보여서였는지, 그 집이 그렇게 좋아서였는지, 언젠가부터 나도 그 집의 일부가 되었다. 더 많이,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더 많이, 더 오래 함께 마시기 위해. 그가 어쩐지 간직해두고 싶어 몰래 따로 넣어두었다던 그날의 빈 앱솔루트 보드카병이 언젠가부터 당당하게 밖으로 나와 창틀에 진열되었고 그 옆으로 글렌피딕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술병들이 들어갔다. 홍콩 생활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티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오던 날에도 내가 내민 술은 글렌피딕이었다. 최고의 술친구와 함께 산다는 건 세상 모든 술이 다 들어있는 술창고를 집에 두고 사는 것과 같다. 언제든 원하는 때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어떤 술꾼들은 취기에서 술맛을 본다. 기분 좋은 취기만큼 훌륭한 술맛은 없다. 물론 저녁에 잠깐 곁들이기로 한 반주가 몇 시간 넘게 이어지는 술자리로 변해서 결국 밤을 꼬박 달리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으로 달려버리는 바람에 매우 자주 같이 망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라진 하루들 때문에 티를 만난 이후 나의 1년은 언제나 355일쯤이다. 슬프게 마시는 날들도 있었다. 이를테면 그 반지하 집에서 나와 이사하던 날. 이사를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 집을 떠나는 건 유난히 힘들었다. 가구와 세간사리들이 하나씩 지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마음은 계속 내려앉아 지하에 고였다. 집이 집에서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우뚝 섰을 때 아직은 여기저기 잔상들이 묻어있어 그래도 내 집인 것만 같은데 이제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내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저 구석에서 뒹굴며 사과를 먹었다고. 열쇠를 집주인에게 건네고 나니 몇백일을 당연한 듯 드나들던 그곳에 이제 다시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져 아무것도 매달리지 않은 키링을 한참 쳐다봤다. 이 집에 우리가 아니면 대체 누가 산단 말이야? 그날 저녁 풀다만 짐들 사이에 앉아
아이폰에 구석구석 담아온 옛집 사진을 보며 우리는 조금 울었고 술을 마셨다. 이사 후 얼마 안가 마침내 고장나버린 골드스타 냉장고를 어쩔 수 없이 버리기 전날 밤도 비슷했다. 조금 울었고 술을 마셨다. 새 LG 냉장고가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 동안 곧 들려나갈 골드스타 냉장고를 말없이 쓰다듬고 있는 티의 얼굴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 모습을 찍어 내 SNS에 올리니 친구가 야, 나도 어쩐지 눈물 나서 혼났잖아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트럭에 실리는 골드스타를 보며 그동안 수고 많았어 라고 티가 건네는 마지막 인사를 들으니 골드스타 이야기로 시작했던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발을 들였던 그날 밤이 생각났다. 그때부터 나는 이 냉장고가 왠지 애틋했다. 다른 가구나 가전제품에 비해 유독 그랬던 건 아마 살림살이랄 만한 게 우리 집 수저 몇 벌보다 적었을 시절부터 티의 곁을 10년 넘게 지켜주고 무엇보다 그를 먹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전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없었던 그 시절에 티가 유일하게 부리던 사치이자 위안이었던 소주들을 시원하게 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티가 있기까지 냉장고에 그 냉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는지 퇴근길에 신나서 술들을 사들고 그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내가 머물렀던 곳도 냉장고 앞이었다. 가끔은 냉장고 안에 술병들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내가 지금 홍콩이 아닌 한국의 어느 동네에서 내 집도 아닌 집에서 이 낡은 냉장고 앞에서 누군가와 함께 마실 저녁을 기다리며 이러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날 내가 티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술이 모자라 티의 집까지 오지 않았다면, 그 술들이 그렇게 달고 맛있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분명 홍콩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달라질 거라고 의심해 본 적 없는 홍콩에서의 미래를 착실히 발반하고 있었을 것이다. 홍콩 시민이 되어 살고 있었겠지? 나는 홍콩에서의 삶을 무척 좋아했기에 그 삶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이었기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홍콩을 떠나온 내 결정이 치기 어린 선택이었으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엄습한 채로 냉장고의 문을 닫곤 했다. 세상에, 최고의 술 친구를 만났다고 그 미래를 닫아버렸다니. 인생이 냉장고도 아닌데 냉장고 문 닫듯이 그렇게 미쳤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멀어져가는 트럭을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났던 건 골드스타를 더 이상 못 본다는 서운함도 컸지만 냉장고 앞에서 막연히 느끼곤 했던 그 시절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지 꽤나 오래되었다는 걸 갑자기 깨달아서였다. 그랬다. 나는 이곳에서 보내는 355일의 몇 년들에 전혀 후회가 없었다. 다시 그날 밤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나는 티를 따라왔을까? 앱솔루틀리.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한국에서 살면서 끔찍했던 몇몇 순간들을 그려모은데도 앱솔루틀리. 어떤 술꾼들은 취기에서 술맛을 보듯이 어떤 사람은 치기에서 결단의 힘을 본다. 치기 어린 상태가 아니면 모험할 엄두를 못 내는 겁많은 나 같은 사람이.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몇 시간 후 시원한 술을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듯이 신나서 술잔에 술을 따르는 순간 다음날 숙취로 머리가 지끈지끈할 가능성이 열리듯이 문을 닫으면 저편 어딘가에 다른 문이 항상 열린다. 완전히 닫는다는 인생에 잘 없다. 그런 점에서 홍콩을 닫고 술친구를 열어젖힌 나의 선택은 내 생애 최고의 술꾼다운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당장 눈앞의 즐거운 저녁을 위해 기꺼이 내일의 숙취를 선택하는 것과도 닮았다. 삶은 선택의 총합이기도 하지만 하지 않은 선택의 총합이기도 하니까. 가지 않은 미래가 모여 만들어진 현재가 나는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골드스타 냉장고는 마지막까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고는 저 멀리 사라졌다. 잘 가, 우리의 골드스타.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리울 거야, 무척.